치는 고수님들은 프로들하고 되게 어울리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운 좋게 프로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아마추어들하고 어울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백발이 하면은 기다려. 이제 그게 합인 줄 알고 백발이 설코설타 하고 그래 기다려야 설코설타가 나와. 설코설타 그러니까 백발이 이거 기다려준 거야. 김이 팍 새불어. 근데 그래도 그 저기 뭐냐 백발이 염소를 이렇게 치는 양반 있잖아. 그러면은 기다려줘야 돼. 백발이 설코설타 하면 딱딱 치면은 설코설타 내주면 돼. 근데 안 치고 가만히 있는 백발이 하는데 안 쳐. 백발이 할 때 안 쳐. 백발이 설코설타 이렇게 붙여서 쳐버려. 해버려. 딱 보면 거기서 나와. 벌써 치려고 준비해. 백발이 하면 치려고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추어요. 그러니까 얼른 아따 그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백발이 헌데 치려고요. 그러면은 기다려줘. 설코설타 하면 돼야. 백이 네 번째 박도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네 번째 박에서 시작이 돼. 백발이 설코설타 하면 자연스럽고 노래도 김도 안 세고 좋잖아. 백발이 설코설타 하면은 김 세잖아. 거기서 기다리니까 많이. 백발이 설코설타 하면 세련되기도 하고 노래가 김도 안 세고 안 좋아. 그럼 아웃박만 하나 딱 설코설타 그 설에서 착 쳐주면 좋은데 칠라고 여러분 준비를 해요. 그럼 얼른 눈치껏 원래 저것이 아마구나 아마구나 그러면 내가 저것 저 사람한테 아마추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맞춰줘야겠다고 맞춰주란 말이요.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이 프로지. 거기서 똑같이 원래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요. 응? 그냥 거기서 아닌 척하고 맞춰주란 말이요. 그 사람 저기하게 말고 이? 무한하게 하지 말란 말이요. 알았지? 자 그렇지만 네 번째 박에서 해야 돼. 우리는 백발이 설코설타 시작. 백발이 설코설타 하나 둘 셋. 백발이 설코설레 시작. 하나 둘 셋. 백발이 설코설레 나도 어제 그러니까 나도 어제가 세 번째 박 나도 어제 시작. 나도 어제 청춘 일러온디 청춘 일러온디 니가 합여 니 오늘 백발 한심하다 오늘 백발 백발 한심하다 하나 둘 셋 우산노 시작. 하나 둘 셋 우산노 지난 해는 아홉 번째 박에서 지난 해는 최경공 눈물이로 오구나. 최경공이 세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 최경공 눈물이로 오구나. 분수가 분이 세 번째 박. 분수 추풍 고건 분수 추풍 고건 추가 저기 척이야. 초풍 그러니까 척 초풍 고건 초풍 고건 한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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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롬이라 여기서 비로소 합에서 나와. 한무제의 서롬이라 이라 이가 척이야. 이라 이렇게
안무제서롬이라 시다. 안무제서롬이라. 그렇게 하세요. 또 세 번째. 장아도다 폐기숙제. 또 세 번째 빡이야. 장아도다 폐기숙제. 폐기숙제가 열 번째 빡에서 나와주는 거예요. 폐기숙제 하고 제 하고서 저기 뭐야 그 뒤에 오는 장단에 첫째 빡, 두째 빡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주는 거예요. 폐기숙제 시작. 폐기숙제 수양산. 세 번째 빡에서 수양산이 나와제 시작. 수양산. 그 다음에 깁 할 때 깁이 저기에서 나와줘야 돼. 아홉 번째 빡에서 깁. 깊은 곳에 깊은 곳에. 그 다음에 채미가 합해서 채미 허다가 아사를. 채미 허다가 아사를 헌들. 헌들이 열 번째에서 헌이 나와주고 들 해갖고 그 다음 빡에 그 다음 장단에 둘째 빡까지 먹어줘야 돼. 재미 허다가 아사를 흔들. 시작. 재미 허다가 아사를 흔들. 그렇지. 그 다음에 초로가 세 번째 빡. 초로 같은 우리. 시작. 초로 같은 우리 인생 더러운. 인생 더러운 할 때 인이 아홉 번째 박. 인생 더러운 은 해갖고 더러운 은이 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박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허다가 아사를 흔들. 초로 같은 우리 인생 더러운. 이렇게 이를 어이. 이를 어이가 이가 세 번째 박. 이를 알겄느냐. 이렇게 가야 돼. 야야. 또 세 번째 빡인 거야. 근데 이게는 합이 별로 합에서 나오는 게 별로 없어. 야야. 친구들아. 친구들아가 친이 열 번째 빡. 그러니까 하나 둘. 야야. 친구들아. 또 하고서 승지강산이 또 세 번째 빡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합에서 나오는 게 별로 없단 것을 이게 어려운 거야. 승지강산 구경 가자. 세 번째 빡이야. 하나 둘. 승지강산 구경 가자. 가에서 저기 척이 아홉 번이 가에서 뚝 떨어져야 돼. 가자 이렇게 가자, 가자. 이렇게 돼. 하나 둘. 승지강산 구경 가자. 또 하나 둘 셋. 그거하고 또 금강산이 네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금강산 시작. 하나 둘 셋. 금강산 들어. 간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금강산 들어.
그렇지. 엄청 어렵네. 그렇지. 금강산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금강산 들어. 처처이가 세 번째 박. 처처이 경산이요 꽃꽃은 먹어다 경계로구나. 합이 이제 합이야. 곧시다. 꽃꽃마다 경계로구나. 그러지. 그러니까 금강산이 어려우니까 금강산 한 번 더 해. 하나 둘 셋. 금강산 들어가 열한 번 들어 할 때 열한 드가 열한 박 그러지 들어 경산이오에서 척이 경여 경산이오시다 경산이오 꽃꽃은 먹어다 경계로구나 합에서시다 꽃꽃마다 경계로구나 꽃꽃은 먹어다 경계로구나 시다 꽃꽃은 바다 경계로구나 계산 밤을 울채야 합에서 시작 계산 밤을 울채 사는 층층 사는이 저기 산이 아홉 번째 박 사는 층 층. 그리고 층이 저기 봐야 11번째 그리고 또 앞에 뒤에 층은 첫박이야 그 다음 장단에 그러니까 사는 층층 시작 사는 층층 높아 있고 높아 있고가 세 번째 박 높아 있고 경수 무풍야자파 경수무풍야자파 물은술렁 깊었네 그러니까 물은이 세 번째 박 경수도 합에서 들어가요 경에서 경수무풍 야자파가 경수무풍이 아니지. 경수무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박. 경수무풍 무가 저기 뭐야. 거시기 아홉 번째 박이니까. 높아 있고 세 번째 박인 거 알지? 높아 있고 경수무풍 야자파. 파는 합이요. 합이지. 네. 그렇지. 그 다음에 물이 세 번째 박. 물은 수불렁 깊었네. 깊이 열 번째 박. 깊었네. 그렇게 시작. 깊었네 봐. 깊었네. 그 산을 그가 네 번째 박. 그 산을 들어가니 시작 그 산을 들어가니 조그만한 암자 하나 조그만이 합이야 시작 조그만한 암자 하나 있는데 에서 이시 열 번째 박이야
인원디 여기서는 아홉 번째 박을 쉬어주는 거야. 조그만한 암자 하나. 인원디의 시작. 조그만한 암자 하나. 인원디. 그렇지,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합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합이 나오네. 여러 중들이 모아들어 시작. 여러 중들이 모아들어. 그래갖고 세 박자를 무려 쉬면서 첫까지를 하고 열 번에서 열 번째 박에서 제머질 하고 나오는 거야. 여러 중들이 모아들어 제머질 시작. 여러 중들이 모아들어 제마질 헌우라고. 어떤 중은 헌우라고가 허예가 합이야. 헌우라고 시작. 헌우라고. 어떤 중은 낙관 쓰고. 어떤 중은 낙관 쓰고. 낙이 아홉 번째 박이야. 헌우라고. 어떤 중은 낙관 쓰고. 헌우라고 시작. 헌우라고. 어떤 중은 낙관 쓰고. 그러지. 어떤 중은 법관 쓰고. 어떤 중은 법관 쓰고. 합에서 어가 나와. 어떤 중은 어떤 중은 법관 쓰고 시작. 어떤 중은 법관 쓰고. 도 어떤 중.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또가 열 번째 박. 도 어떤 중 달의 몽동 큰 복채를 시작. 또 어떤 중. 또 어떤 중 달의 몽동 큰 복채를. 예. 손에다가 쥐고. 예. 손에다가 쥐고 열하나 열둘 쥐고 부글두리둥둥. 이제 합해서 시작. 부글두리둥둥 목탁따락 뚝딱. 목탁따락 뚝딱. 따그락 할 때 그 따에가 아홉 번째 박을 때려줘야 돼. 목탁 따라 뚝딱 시작. 목탁 따라 뚝딱. 죽비를 죽이합. 죽비를 그러니까 쭉 해주고 아홉 번째 박은 좋게 좀 숨을 쉬어야 그놈을 칠적어가 나오지 않겠어? 죽비를 칠적어. 그렇게 하시란 말이지. 예, 그렇게 하시란 말이지. 좌르르는 네 번째 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비를 칠적어. 이렇게 하시네. 시작. 질적어. 탁자 위에 늙은 노승 하나. 탁자 위에 늙은 노승 하나. 그러죠. 탁이 합이에요. 그 다음에 승 한 다음에는 아홉 번째 박이니까 쉬는 거예요. 탁자 위에 늙은
노승 하나 박자 위에 늙은 노승 하나 가사 작복을 가사를 합해서 시작 가사 작복을 으스러지게 매고 으스러지게 매고 자 으스러지게가 저기 으가 일곱 번째 박 으스러지게 지가 그러니까 저기 지가 아홉 번째 박이겠지라잉 으스러지게 매고 그래갖고 고가 첫 박입니다. 고라고 꼭 두 번째 바지 가는 거예요. 첫, 다음 장단에 으스러지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으스러지게 매고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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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벅이 세 번째 박. 꾸벅 꾸벅 시작. 꾸벅 꾸벅 예부르그를 거니 예부르그러니 예부를 할 때 예가 일곱 번째 박이에요. 예부르그러니 을이 아홉 번째 박. 예부르그러니 연삼보정이라 합해서 연삼보정이라 허는 대로구나 대로구나 대가 아홉 번째 박 허는 대로구나 거허드렁거리고 노라무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박자를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일러드렸으니까 마킹을 하셨다가 그 박자를 딱딱 지켜가면서 하셔요. 그러면은 장단 틀릴 일 없고 그러니까는 하셔요. 우리 리타님이 안 배우셨다길래 그거를 해드렸으니까나 다른 회원님들도 단가 안 배운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어? 그거를 그 시간에 한번 풀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까지 한번 싹 불러보십시다. 백발이 설코설 따를 그런 다음에 춘향가를 또 다 한 다음에 뒤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발이 설코설 타 시작. 백발이 설코설 타 하나 둘 셋 백 백발이 설코 설레 나도 어제 청춘일런디 오늘 백발 한심하다 우산으로 지난해는 체경공을 눈물이로 오구나 구원수어 축풍곡은 안부제의 서롬이라 장하도다 백일숙제 사를 깊은 곳에 재미 걷다가 아사를 흔들 초로 같은 우리 인생터는 이를 어이 알겠느냐 야야 친구들아 승진강산 구경 가자 하나 둘 셋 금강산 들어 가니
금강산 다시 해.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둘, 셋. 금강산 들어. 아니. 아닌데. 금강산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다시 해보자. 내가 아까 가르쳐준 것은 그렇게 가르쳐준 게 아닌데. 하나, 둘, 셋. 금강산 들어. 가니. 이렇게 해야 돼. 가니가 저기에서 나와야지. 뭐지? 가니. 그래서 가니가 니가 첫 박자에 나와야 돼. 가니 처처임 경산이 워우고 얼음방거다 경계로구나. 이래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드레 그러면 더 끌어줘. 들어. 가니 천천히 경산이여 가야지. 그지? 일단 그렇게 해요. 일단이. 그런 다음에 거기서 미세하게 만약에 앞으로 붙이고 뒤로 붙이면서 하면은 저기 뭐야 거기에서 금강산에서만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박자는 아무 지금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시작. 금강산 가면서 봐. 금강산이 어딨냐. 하나 둘 셋. 금강산 들어. 거기만 이제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어요.